네, 자,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이 지속되면서 중국 경제가 어렵다, 이런 사실은 다 아는 사실일 텐데요. 최근에는 이 3대 회색 코뿔소 그리고 3대 블랙스완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중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3대 회색 코뿔소도 3대 블랙스완은 무엇인지, 또 중국 경제는 정말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오늘은 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이 1년 이상 지속이 되면서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요. 그 상황부터 좀 전해 주시죠. 네. 미중 마찰 1년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네, 시작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명암이 이제 많이 갈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 뉴욕 증시에서 이렇게 보면 이슈가 됐던 2분기 그두 번째 성장률 발표 잠정치가 속보치 4.1보다 더 높게 나왔죠. 4.2% 나와서 미국 증시가 3대 지수가 올랐고 특히 이 시간을 통해서 GBK 해외 종목 투자에서 연초부터 중국의 그 제약주 이렇게 추천하는 시각이 있는데 오히려 이 방송을 통해서는 미국의 주식을 좀 사시는 게 좋을 거다. 그리고 미국도 4차 산업과 관련된 기술주와 관련해서 우리가 트리플 A 종목이다 네, 해서 그렇죠. 이 이니셜이 A로 이렇게 잡히는 것, 네. 아마존, 그 다음에 알파벳, 그리고 애플 이렇게 되는데요. 가장 화두가 됐던 이렇게 아마존 주가를 보겠습니다. 오늘 알파벳은 이 아마존에 속해 있는 기업이고요. 아마존이 지금 이번에 오늘 그 3.38% 올라갔는데요. 네. 아마 GBK에서 미국 주식의 트리플 A 종목을 산 사람들은 굉장히 대단히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더더욱 오늘 화제가 됐던 것이 지금 아마존 주가가 1998달러, 여기서 2000달러 바로 이렇게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이 모건 스탠리인가요? 네, 아까 맞습니다. 2500달러까지 상향도 네. 했죠. 그래서 역시 미중 마찰이 어떻게 이걸 예상하느냐에 따라서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될 것이다 하는 시각은 중국의 제약주라든가 금융주라든가 소비재 추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손실이 많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미국의 성장률 제고고 미국의 GBK의 소위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업종도 미국의 삼성전자에 해당되는 업종을 샀으면 돈을 다 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특히 나스닥과 관련돼서 우리가 트리플 A 종목이라든가 마가 업종이라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그 다음에 아마존 이런 업체들을 샀으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부담이 되는 이런 미중 마찰이 중국 경제에 억눌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겠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맨 처음에 달러 약세 부분에서 충돌이 있었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고관세가 됐죠. 그쵸. 그리고 첨단 기술 관련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논쟁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과정에서 중국의 상해 지수가 많이 떨어졌다. 최근에 경기 부양 자체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전체로 보면 3,500, 3,600에서 지금은 2,668 이렇게 가장 낮은 점을 떨어졌고 최근에 네.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 2,700대 역시 3,600에서 2,700대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중국 관련돼서 그것이 뭐 제약주든 금융주든 소비주든 전부 떨어지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아무튼간에 지금 상태에서는 그 중국의 그 상해 지수가 그날 그날 변동이 있지만 많이 떨어졌고요. 3,500, 3,600 대비해서 한 20% 정도 떨어진 네. 상태이고, 그 다음에 위안화 가치도 올해 2월 달에 달러당 6.2 위안대에서 지금 6.89 정도 지금 위안화 환율이 나오겠습니다는 89 정도 해서 지금 상태에서 6.8대죠. 네. 그래서 연초에 그 6.2 위안대보다는 환율이 올라갔다. 그만큼 미달러 가치에 대해 미달러에 대해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중국 경제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상당히 높은데요. 최근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3대 코뿔소 얘기, 네. 그다음에 3대 블랙스완 얘기. 이것이 향후에 중국 경제가 미중 마찰에 이어서 상당 부분 경제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나오는데요. 3대 코뿔소, 3대 블랙스완, 상당히 좀 이렇게 저희처럼 그 중국을 이제 오랫동안 봐온 입장에서는 이게 누적적 문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오늘 그 아마 이 방송을 맡고 계신 정 PD께서 이 코뿔소, 그다음에 블랙스완 네. 이게 이제 굉장히 그림을 찾기 어려웠다 그래요.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이 아주 잘 나와 있네요. 배경 화면에 보면 네. 코뿔소가 좀 힘을 잃었어요, 그죠? 네. 네.
그다음에 블랙스완도 역시 힘을 잃었어요. 네, 그래서 중국 경제 앞으로의 향방 관련해서 정 PD께서 정 PD가 만약에 중국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코뿔소가 좀 이렇게 이렇게 그 힘을 이렇게 아주 힘을 나는 이런 코뿔소를 했다면 아마 정 PD께서는 주식을 갖고 있었을 때에는 굉장히 주가가 어려워져 손실이 발생했을 거고요. 예. 근데 모르긴 몰라도 조사를 해보면 정 PD가 좀 중국 관련된 주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뿔소가 힘을 잃으면 이 문제가 중국 경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중국 증시가 올라가니까 본인이 중국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주가가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정 PD를 그 조사해보면 중국 관련된 주식을 사실 한번 이렇게 갖고 있으셔가지고 향후에 중국 경제가 좀 좋게 되고 중국의 증시가 좀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배경화면 이렇게 좀 얘기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찌가든 네. 3대 코뿔소, 3대 블랙스완 이것이 중국 내부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향후 중국 경제와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최대 이슈가 될 수 있는 대목이 미중 마찰에 이어서 이것이 복병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를 보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최근에 중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 3대 회색 코뿔소, 3대 블랙스완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네. 아프리카 이렇게 네. 이렇게 그 이렇게 벌판에서 코뿔소를 이렇게 닥치면 네. 이건 알고 있어도 사람이 당한답니다. 아, 그만큼 그렇죠. 힘이 세기 때문에. 아,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 이론에서 코뿔소, 3대 코뿔소 이렇게 하는 것은 알고도 당하는 리스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워낙 센 문제고 구조병이기 때문에. 그러면 3대 코뿔소는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 이 방송을 통해서 중국의 구조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3대 GR 이렇게 해서 보면 그레이 라이노다 이렇게 GR은 그레이 라이노다 영어 이셜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자 금융 문제, 감독기관을 벗어난 중국의 금융 문제, 그 다음에 가다 부채 문제, 그리고 부동산 거품 문제가 사실 그 알고도 중국 경제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구조병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문제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블랙스완은 뭘까 해서 이게 이제 블랙스완에서 블랙이 아니라 좀 한글역이 틀렸죠. 그래서 네. 블랙스완 하는데 이건 예상치 못하게 나왔던 아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러한 리스크 변수를 보통 돌발 위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이 지금 중국에 닥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3대 BS, 다시 말하면 블랙스완은 뭘까 하는 측면에서 이 BS는 블랙스완의 영어 이시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다 하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아프리카의 돼지열병 이것이 지금 아주 지금 중국 국민들 사이에 또 관련된 당국사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닭고기를 많이 먹죠. 그래서 세계에서 닭고기의 수요가 가장 이렇게 크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은 뭐 치맥이라든가 뭔가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얻다 보니까 닭고기 가격이 올리면 우리 소비자 물가가 올란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중국은 현재 이렇게 가보면 정말 많은 음식에 돼지고기가 들어가거든요. 돼지고기도 그것도 이렇게 그 뜨거운 돼지고기가 아니라 모든 음식을 척게 해서 저 같은 사람들은 그거 먹으면 네. 우리가 찡따오 대기라든가 이게 강의 가서 이게 먹으면 탈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그걸 잘 먹는데요. 국민의 생활에 일반적인 게 돼지 이렇게 고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서 이렇게 돼지의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는 공급이 돼지 가격이 그 폭등하게 되고 네. 이에 대해서 중국의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3대 블랙스완의 가장 첫 번째로 꼽은 것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임대료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소상공인 손가에서 우리는 어제 그 강화문 집회에서 소상공인의 그 어려운 점을 이렇게 청와대까지 행진하는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이 주요 뉴스를 다루다 보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는 중국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폭등해서 상대적으로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은 이게 소비자 물가 산출에서 보면 이 임대료 부분이 가중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폭등하면 물가가 폭등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중부 지역에 대형 수해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도 대형 수해가 지금 이 정 PD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는
이렇게 석탄과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 어때요? 그래서 이 대형 수혜가 지금 주인데요. 그러다 네. 보니까 농산물 가격이 폭등한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가장 국민의 보편적인 돼지고기 값이 폭등한다. 그 다음에 임대료가 폭등한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 폭등한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이 이렇게 3대 코뿔소에 걸리고 그 다음에 3대 불황이 닥치다 보니까 경제성장률 둔화하에 물가가 올라가는, 보통 보면 경제성장이 떨어지면 물가가 떨어져야 되겠습니다는, 오히려 경제성장률이 떨어진 상태에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확산돼서 네. 중국 경제와 중국 정치에 또 다른 복병이 되지 않겠나 이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스태그플레이션이 과연 무엇인지, 또 그리고 정말로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네. 스태그플레이션은 앞서 말씀드린 같이 경기 침체에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네. 현상을 말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상황에서 가장 낫다 하는 정책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이렇게 우려될까 하는 측면은, 사실은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요점을 간헐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우리가 중국 경제의 지금의 최근 상황을 보면 결국 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성장률과 물가가 떨어지느냐 하는 것을 지금 보겠습니다. 올해 중국 경제가 어떤 1.4분기 6.8%, 2.4분기는 6.2%에서 성장률이 소폭. 이건 뭐 그렇게 우려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올해 4분기 성장률이 6.2% 정도로 하고 미국의 2분기 잠정치가 발표해 중국의 성장률이 자꾸 낮춰지는 모습들이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가장 예측력이 높은 IMF에 보면 올해 4분기에 6.1%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중국 정부의 목표 6.5% 하단선보다 밑도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그렇군요.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지면 물가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겠습니다. 물가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그 생산자 물가, 이건 이제 대부분이 제품 만들 때 기업과 관련된 물가다를 보겠습니다. 보통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자 물가에 나중에 시차를 갖고 영향을 미친다를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시청자분께서 기업을 읽으면 내가 제품을 만들 때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 채산성 수익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냐? 소비자 가격에 전가시키겠죠? 네. 그래서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나중에는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생산자 물가가 올해 1월 달에 4.3%에서 지금 지난달 같은 경우는 4.6%로 올라온 사진인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한 7개월 만에 0.3%포인트는 중국의 계획경제, 통제경제에서는 상당히 빨리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는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올해 1월 달에 1.5%에서 지금 7월 달에 2.1%인데요. 자, 요 생산자 물가가 시차를 갖고 소비자 물가가 되니까 지금 2.1%로 1월에 비해서 소비자 물가가 올랐습니다는, 생산자 물가의 상승폭으로 보면 올해 안에 생산자 물가가 올라갔던 것이 시차를 갖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온다면 소비자 물가가 3%대는 도달하지 않겠느냐. 자, 한번 4분기의 중국 경제 모습을 보겠습니다. 네. 성장률이 6.2% 떨어지고 물가가 3% 된다면, 자, 경기 침체에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전형적으로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중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사실 이 3대 회색 코뿔소 그리고 3대 블랙스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책적으로도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중국 경제, 네. 지금의 사실 그 경기 대응적 문제가 지금 지급분을 내린다든가 위안화 약세를 도모한다든가 네. 또 그것도 언제 오랫동안 지속되는지 했더니 좀 뭐냐, 위안화 절상적으로 돌린다든가 맞습니다. 또 지급 준비를 내리지 않는다든가 네. 이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오락가락 하는데요. 예. 지금 왜 그런 현상에서 중국의 경제 강대도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의 경제 강대도가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왜 이렇게 진퇴양난을 빠졌을까 하는 것을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중국 경제가 전제 조건은 경기 성장률 하에 물가가 올라간다. 좀 정책적으로 이러한 여건에 의했을 때 우리가 보면 왜 중국이 3대 블랙스완이라든가 3대 이렇게 코뿔소 문제가 왜 중요할까 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보면 조금 좀 공부 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Y는 소득이다. 경제 성장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비, C는 소비, I는 investment, 기업의 설비 투자, 그리고 government expenditure 해가지고 정부 지출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순수출 대부분을 감안하지 않는
전형적인 3면 등가 법칙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그 문제를 보겠습니다. 요 가지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성장률이 떨어지죠? 네.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이제 성장률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소비라든가 투자를 올려야 되겠죠. 늘려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소비라든가 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어떠냐 하면 금리 인하 한번 해봅시다. 네. 지급금리를 내려오고 정부 지출을 증대하면 성장률은 제고되겠죠. 그래서 C 증가하고 I 증가하니까 성장률이 제고되니까. 그렇지만은 자 금리 인하와 재정 지출은 물가가 가뜩이나 올라가는데 물가 상승 압력을 촉진시키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쵸. 그다음에 거꾸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재정 지출을 축소한다. 그럼 물가는 안정시키는 데 도움되지만 거꾸로 금리를 인상하고 재정 지출을 축소하면 성장률을 더 떨어뜨리겠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렇게 경기 침체에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정책적으로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 금리나 그 재정 지출 증대, 그다음에 금리 인상, 재정 지출, 경제 성장에서 보면 Y는 C 플러스 I에 요 C 플러스 I 플러스 G는 총수요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뭐냐? 이 총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은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케인즈안의 정책입니다. 네. 총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은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될 때 근본적으로 정책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뭐냐 미국의 통상 압력에 따라서 지급 준비를 에어백 장치로서 지급 준비로 내리고 내리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물가는 더 올리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지급 준비를 이렇게 내리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춤하는 양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상 미국의 통상 압력과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위안화 절상, 절하를 두고 좀 오락가락하는데요. 현재 어떻습니까? 왔다 갔다 하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엊그제까지 네. 뭐냐 미국의 통상 압력, 통상 압력의 경기 부담을 이렇게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네. 저 미국의 통상 압력은 대분야거든요. 우리가 보면 대분야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Y는 equal C 플러스 I 플러스 G에 대분야를 첨가하면 X 마이너스 M. X는 네. 수출, M은 수입. 예. 그러면 X 마이너스 M은 순수출.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첨가하면, 자, 미국의 통상 압력이 주로 수출 분야 관련되어 있다. 그쵸. 고관세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네.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의 에어백 장치, 완충 장치로서 고관세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위안화 약세를 이게 도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위안화 약세를 도모했다. 여기 이제 정PD께서 6.8 위안까지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고 위안화 네. 가치가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는. 자, 그러면 위안화 약세되면 일단 수출에는 도움되겠죠. 그렇죠. 성장률은 도움되겠죠. 네. 그래서 에어백 장치가 바로 성장률 둔화를 완충시키겠다는 측면에서 에어백 장치에 해당되거든요. 보통 뭐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자기 자신의 인명을 마지막 보호하기 위해서 에어백 장치가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돼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문제는 사실 그 위안화 약세가 될 때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물가가 좀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그 통상 마찰이 더 증대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위안화 약세를 그때 당시에는 뭐냐 하면 위안화 약세가 도모할 때 일부 사람은 7위안 때까지 넘어지지 않겠냐 하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는 위안화 약세를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겠다 하는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위안화 약세가 가는데 한계가 있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위안화 가치가 떨어질 때 위안화를 좀 사두시면 나중에 돈 벌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네, 근데 맞습니다. 바로 또 이렇게 위안화 절상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위안화 절상 쪽으로 갔다면 어떠냐 하면 일단 위안화 절상 쪽으로 가면 물가를 잡는 데라든가 또 미국과의 통상 압력, 가뜩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위안화 약세에 제동을 거니까 미국의 그 통상 압력을 줄이는,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네. 너무 긍정적 측면을 하겠죠. 예. 근데 문제는 지금 가뜩이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상태에서 위안화 그 평가 절상하면 수출 기업이 아우성되고 또 수출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게 과다 부채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 가치가 조금 올라가면 수출 기업 디폴트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져서 수출이 안 되고 디폴트가 발생해서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외분야에서도 시청자 여러분도 이거 위안화 약세를 엊그제까지 도모하는데 또 위안화 절상 쪽으로 가는 거냐. 이렇게 굉장히 맞습니다. 헷갈리게 했던 것도 바로 그런 대목이다.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중국의 스위스팟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달러당 6.8위에 환율 구조 모형이라든가 추출 재산 몽세인가 경상수지 균형 모델이라든가 이런 걸 때릴 때 대체로 보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위안화 약세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위안화 절상 쪽으로 갔다 부담스러운 가장 그 중국 정부가 바라는 선이 어떠냐. 1달러당 6.8 위안대라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위안화의 스위스팟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스위트 스팟은 뭘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보통 요즘 그 대중 그 이렇게 체육 시설에서 그 골프를 많이 이용한다면요. 아니면 골프를 칠 때 힘이 없는 사람도 골프의 핵심적 부위를 때리면 네. 비거리가 상당히 많이 나간답니다. 저는 뭐 골프를 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가장 핵심적 부위, 가장 바라는 사항이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위안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바라는 수준이 이게 스위스 팟이고 달러당 6.8 위안대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위안화 약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미중 간 통상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안화 약세를 더 도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위안화 약세를 도모하면 중국의 수출이 증대해서 경제 성장이 되니까 지금까지 중국 주식이 추천했던 것이 하락이 되더라도 나중에 올라간다. 중국 주식을 추천했던 이런 시각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위안화 평가 자산 되니까 그건 뭐냐 도대체. 그제까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좀 도대체 뭐냐 네. 이렇게 헷갈리는 것도 바로 중국의 경기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반영돼 대부분에서 위안화 절상과 위안화 약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만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성장률과 물가적 측면에서 서로 네. 엇갈리는 이런 요인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3대 회색 코뿔소 또 3대 블랙스완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정책적으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면은 중국 금융위기 문제는 어떻게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계속해서 네. 미중 간 그 마찰에 이어서 금융위기 문제는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그렇죠. 이렇게 제기돼 왔었죠. 네. 그러면서 중국 내부적으로 지금 3대 코뿔소와 네. 3대 블랙스완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 금융위기 문제가 계속해서 우려가 지금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만약에 위기가 난다면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그 대응적인 측면에서 특히 현 정부의 경제 강요들한테 꼭 좀 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보통 개인이든 그 다음에 기업이든 국가든 간에 위기와 겪은 경륜에서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개인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개인들이 위기가 처했을 때 맨 처음에 돈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돈이 그쵸? 부족한 문제. 네. 자, 돈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걸 보통 liquidity crisis, 유동성 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 때는 자, 채무자가 그래, 엊그제까지 갚은다는데 말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간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꽂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한테 당신 계속해서 갚는다 하니까 갚지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하면 당신 어느 직장에 속해? 해서 또 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보통 6시 이후에는 전화를 안 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굉장히 뭐냐? 채권자가 그때 당시에 있잖아요. 네. 밤늦게 12시에 이렇게 이게 전화를 한다든가 네. 직장 내에서 전화를 하면 본인의 생활 리듬이 가정 내에서 생활 리듬도 깨지게 되고 직장에서도 매니 불안감 때문에 깨지게 네. 되죠. 그러면 예. 뭐냐 본인의 일반적으로 체계적인 일상생활의 시스템이 붕괴된다. 이걸 시스템 크라이시스다. 체계 위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 밤늦게 채권자의 채무 독촉 노크에서 시달린다. 그리고 기업에 있어서 수시로 뭐냐 그래서 근로할 때 이렇게 채권자의 그 채무에 독촉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시스템이 붕괴됐을 때 리듬이 했을 때는 사람의 얼굴이 노랗게 질리겠죠. 맞습니다. 노랗게 질리겠죠. 네. 한국과 입장에서 시스템의 문제가 되면 실물 경제가 침체된다. 노랗게 질리는 것이 실물 경제가 침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로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전부 이러한 유동성 위기, 시스템 위기, 실물 경제 위기를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최근의 그 금융위기, 금융위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외화 유동성 측면에서는 풍족하다. 지금 3조 한 1천억, 1천억 달러가 된다. 네. 그럼 이 수준은 얼마큼일까 할 때는 IMF에서 보면 세계 전체의 외환 보유고가 10조 한 7천억 달러 정도 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중국이 갖고 있는 3조 1천억 달러는 30%가 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IMF 위기라는 외환 위기는 겪지 않는다. 그럼 위기가 없는 거냐 할 때는 중국은 뭐냐. 선진국 마찬가지죠. 선진국의 위기가 된다. 자, 이런 3대 코뿔소라든가 이런 3대 블랙스완을 정리가 되지 않을 때는 네. 금융의 그 중국 경제 시스템에 이렇게 어려움을 방치하면서 시스템이 이렇게 차 있을 때는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중국 경제 위기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지금 이 위기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국처럼 2008년도에 그 위기가 발생했을 때 네. 미국 경제가 붕괴되지 않고 오히려 위기에서 발생했던
발생했던 미국의 경우는 다우존스 지수가 40% 떨어졌는데 사실 피해갈 걸로 보던 한국의 코스피가 65% 떨어졌다든가 네, 가장 많이 했던 상해 지수가 뭐냐 한 75% 떨어지는 배경에 있었으면 왜 그럴까 할 때는 보통 이리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다른 데 전가시킬 수 있느냐 요 여부를 보는 거거든요. 전가시킬 수 있다면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그 나라 경제에서는 그렇게 큰 충격을 당하지 않는다. 근데 전가시키지 못한다면 조그만 위기도 발생하더라도 그 나라 국가 다 진다리에 보이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전가시키기에는 아직까지는 금융기관들이 글로벌화가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시스템 위기가 나오면 결국 중국 경제가 다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과 달리 다른 데 전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 측면에서 보면 중국 경제 어려우면 중국 경제 수출을 많이 해서 경기를 우리 것처럼 GDP 대비해서 우리가 GDP 수출 비중 전체 수출 비중에서 20% 차일 만큼 중국에 쏠려 있으면 자 위기가 발생한 상태에서 중국이 전부 수렴하다 보니까 그쵸? 경기 침체한다. 그러면 우리 네. 경제 입장에서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럼요. 네. 그래서 중국의 위기 문제는 요 위기의 성격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중국 경영자라면 왜 중국이 이제는 이렇게 기침만 하면 한국이 독감이 걸릴까? 한국 경제가 올해 이렇게 성장률 3% 이렇게 밑으로 떨어진 데는 중국의 경기 둔화다. 이 요인이 왜 이렇게 많이 지적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바로 뭐냐? 중국 경제가 둔화됐을 때 중국에 대해서 취득이 많은 중화경제권이라든가 화인경제권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중국의 문제가 생기면 사실 중국과 관련돼 있는 국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처할 것이다 이렇게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이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국이 위기를 완전히 뭐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가 있어 우리 정책당국자의 어떤 분은 중국에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이렇게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지는 않다. 그분의 말씀대로 외화의 유동성이 부족한 측면에서 외환위기는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하더라도 시스템 위기 이런 문제는 선진국 위기는 발생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문제를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중국이 경기가 둔화됐을 때 이걸 대응하는 과제는 아주 중요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면 우리 경제도 똑같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우리 이제 네. 금융시장에서 보면 네. 이미 유코 인벌던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네. 유코 인벌던 상황에 중국인에 의해서 한국의 금융시장, 외환시장과 증시가 많이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그 현상을 유코 인벌던 현상이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최저자산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상관계수를 통해서 아마 위안시장에서 엔화보다도 위안화의 비중이 너무 이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올해 그 하반기 들어서는 위안화 원화 간에 거의 상관계수가 0.9 이상으로 올라갈 만큼 거의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그 증시 입장에서도 사실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보다도 상해 지수가 많이 영향을 미치죠. 네. 그래서 금융시장이 이미 유코 인벌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잘 아실 거라 봅니다. 네. 그러면 실물 경제 측면에서 지금 그 스태그플레이션 중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한국도 중국과 맞춰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날까 하는 것을 성장률과 그다음에 물가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정 PD께서 질문 7번에 대한 자막을 같이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의 성장률 올해 1분기에 4.4%, 2분기에 2.9% 성장률 떨어지죠? 중국보다 더 떨어지는 현상이 네, 발생하죠? 맞습니다. 중국은 6.8, 6.7인데 네. 더 떨어진다. 자, 그러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예측 기간에 한번 보면 정부의 친정부정기 기관인 KDI, 그다음에 한국은행,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3% 어렵다. 2.9% 내려온 상태죠? 네. 근데 민간 예측 기관들은 어떠냐? 2.7%, 비관론은 2.5%. 그러면 비관론 빼고, RRI에 해당되는 비관론 2.5% 빼고 2.7, 2.9, 친정부지기관 2.9, 그 다음에 민간기관 2.7 하면 2.8 정도가 나오겠죠? 그럼 올해 성장률 2.8입니다. 그럼 우리 경제가 여름휴가철에 발표되는 3분기 성장률, 4분기 성장률, 중국이 네. 6.2%로 떨어지는데 우리는 네. 어디까지 떨어질까 하는 측면에서는 상반기 우리 경제 성장률 4.4%, 2.9% 하면 자 성장률이 뭐냐, 요거 대충 나누면 시청자 여러분 한 3.4%, 3.5%가 되겠죠? 네. 이미 상반기에 3.4%, 3.4% 정도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연간 성장이 2.8%는 하반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반기는 그보다 더 떨어지겠죠? 그렇죠. 2% 밑으로, 3% 밑으로 해서 대체로 보면 2.5, 2.6% 기록하지 네.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경제 성장률 1분기에 4.4%, 2.9%, 하반기에는
2.6% 정도 더 떨어진다. 2.5% 2.6% 더 떨어진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시청자 여러분 기업의 채산성과 매치는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은 생산자 물가가 21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생산자 물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자, 우리나라도 중국과처럼 3대 블랙스완에 해당되는 게 없을까 하는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올해 갑작스럽게 폭염이 왔죠. 이것도 뭐냐? 우리 농산물 가격 지금 굉장히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폭염 때문에 네. 이 닭고기 생산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 오늘 확인을 못해가지고 네.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 사람과 마찬가지로 돼지고기를 돼지고기 중국 사람이 판대해서 우리는 닭고기를 많이 먹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폭염에 의해서 상당히 닭 이렇게 기르는 이렇게 네. 양계 농장에 굉장히 피해가 많이 네. 되는 상태거든요. 가격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상태였죠. 저는 뭐 이렇게 술 먹지 않은 사람이라 치맥을 잘 안 먹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젊은 사람은 확실히 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닭고기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나라도 돼지 열병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닭 열병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얼마큼 이렇게 대형 수혜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대형 수혜가 나온 상태에서 지금 뭐냐 농산물 가격이 지금 뭐냐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뭐 배춧값, 무값, 그다음에 호박값 이런 열무값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아주 폭등하는 상태인데요.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물가 여건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일 때 한국도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뭐냐 정책 단계에 싸울 문제는 아니죠. 이러면 무슨 뭐냐 장하성 실장이라든가 김동연 부총리가 어제 뭐냐 이렇게 나오는 이런 문제가 아니죠. 지금 우리 경제 처인 입장으로 볼 때는 똘똘 뭉쳐야 되는데요. 뒤늦게나마 이렇게 똘똘 뭉치는 멍체 내면적으로 실제로 이렇게 갈등을 이렇게 극복하고 실제로 똑똑해 이렇게 똘똘 뭉치는지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뒤늦게나마 이렇게 똘똘하게 묻히는 똘똘 묻히는 이렇게 그 이렇게 모습은 좀 좋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보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사실 자기 자신의 주장을 좀 국민 편에서 이렇게 양보를 하는 것이 나타날까 하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지금의 정책의 스텝의 수장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라인 계층에 수장되는 사람이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무슨 갈등입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서로 똘똘 뭉쳐서 밤낮을 대고 국민 입장에서 이렇게 경제정책을 펴더라도 이 현안들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국민이 지금 얼마큼 어려운데요. 맞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한번 네. 여러 가지 생각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요. 이 정책 단계에서 라인 계층과 스텝이 갈등을 빚어가지고요. 그것이 뭐냐? 언론에 그것이 이슈가 돼서 오늘 뭐냐 돼서 이렇게 웃는 장면이 특효하는 것은요. 그거는 다른 국가에서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네. 스텝은 뭐냐 정책에 조언하는 사람이고 라인은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스텝은 스텝답게 국민의 뒷전에서 이렇게 그 정책 조언하는 사람이고요. 라인 계층에 힘을 실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스텝과 라인이 갈등을 해서 이것이 언론의 가장 스포트라이트에 국민의 관심이 되는 이런 환경 자체부터 잘못된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경제나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민에 빠지면 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네. 무서운 것은 네. 지금 뭐 뭐든지 뭐냐 정책 포화평인 상태에선 무슨 문제가 터지면 뭐냐 정책 당길수록 국민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민 편에서 입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얼만큼 이렇게 무서운 건가 하는 측면에서는 자 우리가 보면 국민 편에서 모든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체감적으로 와닿는 지표가 네. 일단은 물가 지표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고용 지표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소득과 관련된 이렇게 성장률 지표가 되겠죠. 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국민의 고통지수를 높이는 거고 그다음에 실업률이 올라가면 또 고통지수를 높이는 거고 네. 성장률이 높으면 고통지수를 나눠지겠죠. 그렇죠. 떨어뜨리게 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최근에 신고통지수다. 신고통지수 네오 미저리 인덱스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는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실업률을 더해서 성장률을 뺀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직접적으로 정책 포퓰리즘이 강한 최고 책임자일수록 또 경제 강력일수록 모든 문제가 되면 국민 이렇게 하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 고통지수에서 국민한테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는 거다. 그만큼 중요한 변수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중국에 비례를 대서 이것을 뭐냐 줄이기 위해서는 과거 케인 전 총수의 정책까지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성장률 높이면 물가를 올라가기 때문에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총수요를 억제시키면 성장률은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종전과 다른 방식을 취해야 된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본보게 된 것이 뭐냐 1980년대 초반에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 시대 그때 뭐냐 제2차 월쇼크에서 공급 측면에서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게 되고 유가가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자동차 문화에서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케인전 정책이 주류 경제학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런 상황에 처음 맞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걸 처방하지 못하다 보니까 유명한 아서 래퍼가 레스토랑에서 지금 그 냅킨에 이렇게 아주 그림은 래퍼 커버 가지고 종전과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분해야 된 처방해야 된다 해서 유명한 서프라이즈 사이드 이코노믹 레이코노믹스가 나왔거든요. 네. 지금의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종전과 달리 지금 쪽에서 경제 의욕을 고취시켜야 된다. 공급 능력을 확대시켜야 된다. 공급 능력을 확대시켜야 된다. 자, 공급 능력을 확대시키면 성장이 올라가겠죠. 네, 그렇죠. 또 공급 능력이 확대되니까 어떻습니까? 물가는 떨어지겠죠. 상품 공급이 많이 되니까. 네. 그래서 세금 감면을 통해서 경제 효율성 증대를 통해서 공급 능력을 확대시키는 정책을 취해야 된다.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죠. 우리는 뭐냐? 세금 감면이냐? 세금 인상하고 있죠? 이런 측면이고. 그다음에 애국심을 고쳐야 된다. 지금 세계가 하나니까. 자, 해외 나가 있는 미국 기업 들여가, 그다음 한국 기업 들어와. 그다음에 자 법인세이나라든가 뭔가해서 이렇게 외국 기업까지 들어와. 그러면 밖에 나가 있는 한국 기업 들어오고 밖에 있는 외국 기업 들어오면 그만큼 공급 능력이 확대되는 거다. 리쇼링 정책.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 올라가겠죠. 네. 공급 능력에서 물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의회 떨어지겠죠. 네. 이런 쪽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전과 다른 이런 정책을 하고 미국이 이렇게 잘 나가느냐 오늘 성장률이 4.2%라고 왜 잘 나가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바로 중국은 정책 미스하는 부분이 있고 미국은 뭐냐 이렇게 세금 감면 그다음 애국심 고치 미국 국익의 보호주의를 확산시킨다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는 결과적으로 세계가 하나일 때는 세계 이익이 미국의 이익과 부합된다. 과거에는 결국 폐쇄경제 폐쇄경제 체제에 있을 때 미국의 이익은 다른 국가에 해가 되지만 지금은 뭐냐 세계가 하나거든요. 왜 삼성전자와 아마존과 구별합니까? 똑같이 세계 속에 똑같이 경쟁하는 기업인데요. 똑같이 글로벌 기업이고 그래서 지금 뭐냐 우리가 GBK, GBK 할 때 어이구 한국의 국내 투자, 해외 투자 이게 구별한 시각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다. 세계 속에 내 포트폴리오에서 그게 중에 그중에 선택의 이러한 아마존 선택이란 애플 선택이란 삼성 이렇게 현대차 이렇게 같은 각도로 봐야 된다. 이게 세계 하나다 리포트 됐습니다. 이럴 때는 미 세계 국가의 이익을 이어는 것이 미국의 국가를 이어온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서로 상반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조 관계다 리포트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국심을 고쳐야 된다. 애국심을 고쳐야 되는 건 어떠냐. 기업들 애국심 고치시켜줘. 국민이 애국심 고쳐줘.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책 당국 입장에선 정말로 국민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 정책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자 뭐냐 국민 편에서 고개를 숙여서 미국 보세요. 미국 배선 통상 정책에서 미국의 산업계 입장을 그대로 반영돼서 대외정책으로 나오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뭐냐 국민의 편의 입장에서 나오는 정책 대외 통상 정책이 나오고 네. 산업계 입장을 반영해서 그대로 나온 것이 이게 산업 정책이고 그게 네. 기업이 리소싱 정책이죠. 그렇죠. 그래서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된다. 지금 뭐냐 슈퍼 예산을 펼칠 때가 아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된다. 스몰 가먼트하고 스몰 가먼트하면 어떠냐 그만큼 규제를 완화해서 규제를 완화해서 자 창의적 정신 창의 4차 산업화 과정에서는 창의적 정신이죠. 창의적 정신에서 규제 프리존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종전과 달리 한국 경제도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의 조짐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슈퍼에서 재정지출, 금리 인하, 인상 이런 문제가 아니다. 종전 같은 신케인즈 방식으로 케인즈 방식으로 정책 처분할 때가 아니다.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일 때는 1980년 레이거노믹스 지금의 트럼프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급 중시 정책을 이렇게 쳐야 되는 것이 지금의 중국 경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뭐냐 사실상 한국 경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이 지금 지급준비 인하 문제 가지고 설왕설래하고 그다음에 뭐냐 위안화 약세 가지고 약세했다가 절상했다가 이렇게 해서 설왕설래하는 것도 종전의 케인즈 방식이 이렇게 고쳐하는 상태에서 지금 정책적 혼란을 빚는 거다. 그래서 중국의 스태그플레이션도
트럼프 정부에 이렇게 취하고 있는 이런 정책으로 법인세 대폭적으로 떨어뜨려라. 소득세 떨어뜨려라. 그 다음에 뭐냐. 중국의 핵심을 강조한다든가. 그래서 리시온 해나가지 마라. 중국이 뭐냐. 그래서 자본시장에서 보면 해나가지 마라. 자본통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한국이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요. 최근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불거지면서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것이다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경제에 영향력은 없는지 앞으로 대응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